아이도 감사합니다. 네, 준혜 씨, 하빈대씨. 고맙습니다. 빨리 회복하시고요. 오늘 아침에 갔더니 얘들하고 헬스고 운동 하고 있는데. 걱정하지 마세요. 네. 진료 잘 받으세요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네, 쉬세요. 토하셨는데 누나가 손으로 이렇게 받았어요. 아, 진짜로? 이걸 받았어? 네. 여기 다 토상을 다 치웠어. 이만큼은. 대단하다, 너 진짜. 너 다시 봤어. 다시 보지 말아줘. 아니, 왜 갑자기 다시 봤다 이랬는데 갑자기. 아니, 그 무섭지? 구토물을 어떻게 그거를 받지?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너무 이게 괴로워하시는데 할 데가 없는 거야. 그래서 우선 여기다 하세요.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. 피통이기 때문에 근데 잘 모르겠. 화재 구조팀은 항상 좀 그런 거 같아요. 바지사만 냄새 날 거예요. 진짜 대단하다, 혜빈. 혜빈 선배님이 선배님. 우선을 빨아야지, 이거는. 세탁 맡겨야지. 우선에 세탁기 있더라고. 아, 세탁기 있구나. 환자한테 손 다가가고 속마음도 이렇게 들어보고 환자들이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런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했었어요. 여기다 우선 하세요. 입술이 안젤리나 졸리 같아, 할머니. 아프죠? 너무 많아서 왜 돌아가 볼 거예요. 이거 그래, 저런 게 내가 처음 했던 부국이었지. 네,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. 그래서 다시금 초심을 찾게 해준 그런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. 선배 대원에게 가르침을 준 후배 대원의 행동이랄까? 되게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걸 보면서 저도 배웠어요. 아, 다시 나도 이렇게 해야겠구나, 이런 생각했어요. 구조대에는 산악용 들것 훈련이 한창입니다. 들것에 붙이기 전에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헬기를 이용해서 이송할 때 주로 사용하는 이 산악용 들것은 헬기의 강한 바람에도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묶는 게 중요한데요. 제가 한번 누워볼까요? 네? 제가 한번 누워볼까요? 모르겠는데 이쪽. 제가 볼 때 이 형 지금 눕고 싶어가지고. 훈련이잖아, 어디까지. 충재 한숨. 고맙다, 기분. 아, 역시 나랑 잘 맞아. 아니, 보이는 거였구나. 자, 벨트를 다 빼주게 보이죠? 네. 그럼 이런 차례대로. 아니, 좀 살살 달아주세요. 네. 뭐, 알겠습니다. 아, 좀 살살 좀 달아주세요. 제 몸이라고요. 늦고 올라왔어. 네. 이 상태에서 이제. 자,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? 세척이 잘 됐는지 한번 세워볼까요, 한번? 세워요? 예. 아, 예. 뭐. 세워로 해주세요. 세워볼까요? 숫자 세는 줄 알았잖아요. 우와. 어떻게 괜찮은 것 같아? 오, 미라다. 이거 앞으로 한번 눕혀볼까요? 안 돼. 눈 눕혀봐지 천천히. 그럼 하지 마. 하지 마. 진짜. 장난 아니야. 하지 마. 강시 같다 옛날에 영화. 결박 너무 심해. 피가 안 통해. 천천히. 박기웅 부셔버릴 거야. 가시죠. 같이 가요.
같이 가자, 기웅아! 너 먼저 이러면 안 돼!